지금 우리 정선희 씨는 뭐 아시다시피 개그계에서도 브레인이에요. 예. 그렇죠. 아, 최고죠. 아, 중국어, 최고. 일본어까지 3개 국어 능통해. 라디오 경력 6년. 오늘 굉장히 우수 정말 후보입니다. 네. 아, 정선희 씨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. 지금 강력한 에이스 후보다 그런데. 문천식 씨가 알아요. 생각보다 멍청해. 생각보다 멍청해. 그거 퀴즈 프로그램을 왜 안 나가냐면 예. 어차피 잃을 것 투성이니까 가만히 있자 그냥. 그렇지. 가만히 있으면 똑똑하다는 오해를. 나 이미지 가지. 괜찮은데 그냥 예, 가자. 예. 그래서 안 나갔었는데 예. 문천식 씨가 DJ 특집이라고 홀랑 넘어간 거예요. 그래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. 홀짝홀짝 맞춰야 되니까. 오늘 정선희의 민낯이 나옵니다. 오늘 그러니까. 너무 어려워. 과연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. 사실. 사실 여기에 저는 유경험자 네. 대한의 국인. 저 제가 여기 한 8단계까지 갔던 건 기억. 아 자료를 보니까 8단계 갔네. 아 그때 그 수잔이라는 친구가 바로 전날 어디서 본 게 바로 문제가 딱 나오는 바람에. 면제 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방탄조끼일까요? 정답? 예 수잔. 원단을 예 겹쳐서. 정답입니다. 와~ 아, 미안해요. 진짜 미안해요. 저는 방위산업청 관련 일을 해요. 방탄도 이렇게 맞춤형 문제를 내면 어떻게 했냐고요? 그것만 아니었어도 아, 저 꼭대기에 계신 우리 저 선생님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벼르고 왔어요, 진짜. 아,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있었군요. 야. 그나저나 그것도 궁금해요. 과연 두 프로 중에 어느 팀에서 우승자가 나올지. 왜 궁금하거든요. 자존심 대결이네. 네, 자존심이 약간 걸리는데 우리 서로 약간 이렇게 공약을 하나 합시다. 아 공약. 진 프로그램에서 우리 방송 나간 날 대한 외국인 얘기를 3회 이상 해주기. 저희 오늘 나갑니다 이거를. 저는 한 10번도 얘기할 수 있어요. 저 신지 씨가 막 눈치를 줘서 그렇지. 저는 10번도 할 수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출연자 이름 한 분 한 분을 그 프로그램 내에서 다 얘기를 할게요. 오, 진짜? 아, 진짜요? 이름 가능해요? 공약은 그런 정도로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? 와, 이 큰 손이다. 아유, 저희도요. 한창 선생님 다 될 수 있어? 여기 다, 아유, 다 할게요. 여기 스태프님도 다 적어주세요. 뭘 스태프 적어요? 아, 스태프 이름도 적어줘요. 아, 또, 아, 또, 또 혼난다, 또. 여러분들 이름 다 라디오에 나옵니다. 어찌됐든. 그날 우리 모니터 할 거야, 우리. 모니터 할 거야.